효과만 봐도 흐뭇하고 더불어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접니까? 예. 미녀 아이돌 네 분을 모셨습니다. 미녀 아이돌 네 분을 모셨습니다. 예. 시스타 나이틀의 효리! 레인보우의 재경! 그리고 우리! 두팀다이번에 신곡을 발표했어요. 네. 한 번 잠깐씩 들어봐야죠. 아이, 신곡 발표했는데. 예. 노래 컨셉이 뭐예요? 있다 없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이별한 상태에서. 아, 있다 없으니까 힘들어. 네, 있다 없으니까 네. 슬프다. 아, 근데 있다 없는데 왜 엉덩이 힘이 없지? 엉덩이가 아니라 이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힘을 쓰는 거 있어요? 우리 엉덩이만 봤어. 아, 우리 여기 봤어. 엉덩이 요 자리가. 요 자리가 엉덩이만 보이는 거. 가슴이 힘을 쓰는 거 아파서. 설, 뭐, 추석,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아이돌 체육대회 뭐 이런 거. 예. 보라는 달리기 너무 잘 뛰잖아요. 약간 그래서. 지금 흑인 선수, 백인 선수가. 저는 달리기를 못해요. 달리기 못하고. 그래서 보라 옆에 트랙에 서면 너무 떨려요. 아유, 진짜. 100m를 몇 초 했어요? 저요, 15.6. 아마 우리보다 빠를 거예요, 지금. 빠르죠? 무조건 빠르면. 저희는 지금 전력 출전 무조건 네.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가득포 때문에 이게 머리가 모아갖고. 아, 제가 요번에도 넘어졌어요. 이게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맞아. 제 몸이랑 뭔가 안 맞나 봐요. 그 달리는 게. 나이를 먹은 거야. 작년이랑 몸이 다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경하고 우리 씨는 네. 진짜 여자 아이돌 최초로 정글 체험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쌩얼로 나왔잖아, 다. 네. 여자 아이돌한테 쌩얼 나오는 거 좀 그렇지 않았어요? 뭐, 얼굴을 단장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렇게 한번 전 국민에게 쌩얼을 트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졌어요. 기대치를 낮추니까. 네. 오늘도 좀 쌩얼을 나와주시지 그러셨어요. 에 오랜만에 컴백하는 건데 민폐를 끼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 나온 내부는 특히나 좀 내숭이 별로 없죠. 없죠. 솔직 담백하고 심지어 터프하기까지 한 그런 느낌을 많이 봤는데 저는 다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있는 말을? 되게 쿨해요. 되게 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효린이 같은 경우는. 사실 여자들끼리는 보통 친하지 않으면 입에서 내 입냄새 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다 얘기해요. 친한 친구도 말 못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거 나 입냄새는 얘기해 본 적 그러니까 없는 것 예를 들어 입냄새는 없는데 예를 들어 입냄새 나는 멤버가 없나 보지. 내가 볼 때 발냄새 정도 얘기해. 방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해? 난 방구 낀다는 거 궁금해. 그냥 그래요. 저 예의죠. 낀다고 얘기하고. 레인보우도 좀 서로 멤버들끼리 허심탄회하게. 네, 저희는 끙끙 앓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네. 한 번은 화장실이 몇 개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고 뭐 두 개밖에 없는데 멤버는 많으니까 동시에 급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허심탄회하게 다 말해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내가 먼저 가자. 아, 지난주 2승을 차지한 분이 계시죠? 네, 닭 300마리와 살아서 스트레스가 쌓인 우리 따님이 보낸 사연이 지난주 2승을 또 차지하셨죠? 오늘의 우승자에게도 역시 네, 100만원 상당의 상품과 그리고 스티커피를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는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두 여자 사이에서 저는 여신입니다. 짜여 짜여 승부해. 두 여자 사이에서 양다리? 글쎄요. 안녕하세요. 신체 건강하고 얼굴까지 잘생긴 20살 남자입니다. 성민 용기 있네요, 이 친구.